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반적인 증시가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반등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에 당장 2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최근 증시 상황과 단기 전망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말 사이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잠정적 합의를 이룬 가운데 아시아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는 추세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는 모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도할 수 없는 것이 미국 4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함으로써 6월 중순 개최되는 미국 연준 FOMC에서 금리 상승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FOMC 직전 발표되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고용지표를 비롯한 경제지표가 아직도 양호하게 진행됨에 따라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증시 6월 미국 금리 동결 확률 수준의 낮음에 따라 연동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연일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코스피에서 9,100억 원 이상 순매수해 지난 1월 말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순매수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전자 업종을 1조 원 이상 순매수함으로써 아주 소수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순매도 하였는데요. 순매수한 업종이 자동차, 조선, 보험, 증권 등 올해 실적 개선이 확실한 업종 위주의 순매수였다는 점은 투자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적 개선 가시성이 높은 종목 중에서 당장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시작되는 종목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KH바텍입니다. KH바텍은 스마트폰 부품을 제조하는데 특히 그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외장 힌지를 제조해서 납품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90%로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메인 투자 포인트는 올해 가격과 수량 모두 증가로 큰 폭의 이익 성장세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먼저 가격 증가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올해 출시되는 폴더블폰에 주름 개선이 가능한 물방울 힌지를 탑재하는데 공급 단가가 기존 U타입 힌지 대비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익 성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고 기술력 높은 힌지 도입에 따른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삼성전자 내 높은 점유율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수량 관련한 전망은 올해 삼성전자 신규 폴더블폰은 전작 대비 약 30% 증가한 1,300만 대 출하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로서는 컨센서스가 1,500만 대 이상 출하된다고 지금 예상되고 있어서 출하량 증가에 따른 매출액 증가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힌지 생산이 과거 대비 2주 정도 앞당겨진 6월 중순부터 생산이 시작되어서 2분기 실적에 일부 힌지 매출이 잡히면서 실적 개선세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KH바텍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2% 증가한 462억 원, 순이익은 죄송합니다.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주가가 PER 11.4배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고요. 수급도 4월 이후 기간 외국인 모두 꾸준한 매수세 유입으로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비중 확대 유효한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KH바텍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